진짜 우리도 꽃게 비싸게 사 먹었었는데 진짜로 키로에 10,000원 진짜 명절 지나고 나니까 가격이 거전해요. 어느 장만 그려. 이제 저런 장부터 또 비싸. 대야도 뭐 15,000원. 하긴 뭐 명절 지나고 기지 없니? 그렇지. 다 사다 먹었잖아. 네. 대야도 15,000원. 꽃게 1kg에 10,000원. 어우, 씨알도 좋아요. 근데도 1kg에 10,000원. 오늘 같은 하다 올렸다 먹으라는 게 잖아. 쭈꾸미 같은 경우는 1kg에 20,000원. 갑오징어도 갑오징어는 1kg에 15,000원. 싸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경매성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키조개도 나와 있고요. 네, 진짜 어머니 말씀 담고 네, 명절 지나고 나서는 진짜 너무 저렴해요. 지금 요즘 때 차라리 사서 네, 냉동실에다가 얼려서 드셔도 네, 진짜 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는 네, 광천에 있습니다. 대야도 네, 가격 많이 떨어졌죠.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대야가 겁나게 바빠 얘들. 얼마? 10,000원. 특별 세일이? 이게 10,000원. 와. 2kg 사시면 그냥 포장을 해드려요. 싸게 파니까. 오늘 특별 세일이에요. 특별 세일. 2kg 사세요. 야, 이렇게 큰 거 10,000원. 거저니까. 거저, 거저. 그냥 박수 사갑니다. 2kg 포장해줘, 어머니. 네? 어머니도 그냥 박수 사갑니다. 아니, 안 먹어요. 얘가 안 먹는 거. 대박이에요, 대박. 거저예요, 거저. 그냥 오셔서 막 주워 가시면 돼요.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꽃게 필요하신 분들 빨리빨리 서두르세요. 그냥 냉동실에다 올려도 돼요.